안녕하세요. XOTV의 XO입니다. 인류는 탄생 이후 두 가지 비밀을 밝히기 위해 써왔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비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인체의 비밀이죠. 신비한 우주의 비밀을 밝히려는 인체의 신비, 신비한 인체가 밝히고 싶은 우주의 신비.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요. 그럼 신비한 인체가 신비로운 우주에 나가면 대체 얼마나 신비한 일이 벌어질까? 인류는 까도 계속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인체와 우주라는 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까보고 싶어졌습니다. 하룻밤에 수천만 원에 드는 우주여행 티켓이 생각보다 잘 팔리자 이런 연구는 더욱 관심을 모았죠. 사람이 우주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항공우주국 나사는 인간이 1년 동안 우주에 머무르면 겪게 되는 신체 변화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환경 설정을 한 실험군과 어떤 조작이나 조건도 더해지지 않은 대조군이 있어야죠. 다시 말해서 이 실험은 같은 사람이 동시에 지구와 우주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양자역학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나사에는 유전자가 99.9% 동일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스캇 켈리와 마크 켈리. 맞습니다. 두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로 모두 나사의 우주비행사죠. 쌍둥이 형제 중에 한 명은 지구 안에서, 나머지 한 명은 지구 밖에서 340일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 전에 먼저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할지 간단히 예상을 해볼까요? 먼저 지구에서 없던 볼륨이 생깁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체액이 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고르게 분포되므로 얼굴은 심하게 보일지 몰라도 허리와 다리는 상대적으로 가늘어지죠. 갑자기 전에 없던 볼륨이 생기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중력의 영향을 받던 척추와 척추 사이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쌍둥이형 스캇 역시 키가 5cm나 커졌는데 안타깝게도 지구 땅을 밟는 순간 원래 키로 돌아오고 말았죠. 변한 것은 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매일 2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캇의 근육량은 감소했죠. 무중력 상태에서는 작게는 5%에서 많게는 20%까지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졌으며 시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는 등 크고 작은 신체 변화들이 있었지만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바로 DNA의 변화였습니다. 99.9% 일치하던 일란성 쌍둥이의 DNA가 우주에 다녀오니 7%가 달라져 있었죠. DNA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유전자가 단백질 생산의 변화를 일으키는 유전자 발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면역 체계와 연관된 유전자들이 활동 과잉 상태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스캇이 머물던 우주 정거장이 지구를 둘러싼 강력한 방사선대인 벨 앨런대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스캇의 유전자가 방사선에 노출되어 세포가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스캇의 DNA는 지구에 도착한 지 6개월이 지나자 대부분 원상태로 돌아왔죠. 인간의 적응력이란 참으로 대단하지 않나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0.0007초나 더 천천히 느린다고 하죠.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요. 그런데 실제로 우주에서 지냈던 스캇의 텔로미어가 지구에 있던 동생 마크의 것보다 더 길어진 것을 확인했죠. 텔로미어는 죽음과 노화의 비밀을 간직한 DNA의 시계로 스캇의 텔로미어가 길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 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지구에 오니까 다시 원상복구됐대요. 정말 경이로운 적응력 아닙니까? 인류가 이렇게 쌍둥이를 생이별시키면서까지 우주에서 인체 변화를 연구하는 건 인류가 화성에 정착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는 2030년 화성 유인 탐사를 앞두고 있고 탐사 기간은 약 30개월이 걸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우주에 오랜 기간 머무를 때 생리학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지 미리 알아야만 하죠. 최근에는 사람 심장세포를 우주로 보내는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 심근세포가 우주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사람 세포를 이용해 연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완전 밀폐시킨 배양접시에 넣어간 사람의 심장세포는 4주 동안 수천 개가 넘는 유전자들의 발현 속도가 달라졌는데 이것은 미세 중력이 미치는 환경에서 사람의 심장이 세포 수준으로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환경이 바뀔 때 인체는 세포 수준에서부터 빠르게 적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호기심은 인류를 우주에 어디까지 데려다 놓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체의 신비에 접근하는 일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일과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근데 다 필요 없고 우주에 나가면 키가 5cm나 큰다니까 은근 욕심나는 거 있죠. 이 깔창이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주에서 깔창 빼고 만나요. 지금까지 XOTV의 XO였습니다.